다음은 김상병 대표이사님께서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 세바스찬 마켓 박사님한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그 재런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한 30여 년간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다고 했고 그 상당한 그 연구 결과를 갖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고령자들이 상당한 어떤 그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과연 그런 것들이 진짜 인간의 그 행복 지수랄까요? 고령자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에서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있어서 끊임없이 만족도가 이와 비례해서 그런 것이 그 satisfaction for the life. That's my first question. 그 폴 파울헬트 I have also another question to Paul Held.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에서 professor from Friedrich University. In terms of e-learning, 그 지금 현재도 이게 젊은 대학이라든지 many universities are adopting e-learning in Korea. 과연 이 고령자들에 있어서 e-learning 하는데 providing e-learning for the elderly people. Different nations have different e-learning processes. In Korea, we are lacking such e-learning programs. 독일에서 이렇게 개발한 프로그램들이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어떤 언어 번역 시스템이라든지 language translation so that other countries can enjoy your e-learning program too. That's my another question. 아카시 아가월 I have a question to you. Is Skylar Technologies 제품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인지 또 did you start providing service? And how is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users of for your technology?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I cannot answer it 답변을 제대로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술이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굉장히 다릅니다. 제로 테크놀로지 분야를 보더라도 굉장히 이해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떤 디바이스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첫 번째 현장에서 한 프로젝트가 30년 전인데요. 우리가 모은 그런 그 정보 공모 같은 것을 보면요. 많은 문제들이 아직 다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 최근에 참여한 거에서 보면은 come up with very comparable results as we did. 네, 그 과거와 비슷한 그런 결과들이 나옵니다. 텔레 모니터링 서비스와 같은 경우를 보면은 고령자가 시설에서 살 때 누군가한테 간호사라든지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곳을 중단을 했습니다. 이게 성공이냐 실패를 평가를 했을 때 이 기술을 생각해 보면은 비디오 컨퍼런싱에 대한 기술이고 이것이 고령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회적인 접촉을 더 고령자는 원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단했는데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 기술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Yes. To add one sentence. 네, 추가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그 동기부여라든지 니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에 기술이 만약에 어떤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을 시켜주고 동기를 부여시켜주고 격려를 해줄 수 있다라면 그러면 만족도, 행복도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그 서브젝트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의 니즈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로 우리 학교에서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그 고령자의 커뮤니케이션을 그 확대해 주고 강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손자 손녀하고 가족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더 잘 하게 되었고요. 뭐 취미도 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과거에 못했던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 신기술을 이용하게 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이 만족도, 행복을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령자를 위해서. 그리고 그 질문이 제가 받은 것이 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뭐 한국이나 이런데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유럽의 프로젝트하고는 협력을 하고 있고 유럽 커뮤니티하고는 그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어, 프랑스어, 영어로는 번역이 돼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언어에 대해서는 번역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이 이 프로 우리가 한국하고 협력을 하려고 하는 첫 번째 시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언젠가는 한국에도 뭐 이렇게 번역을 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앞으로 계속해서 협력을 하고자 합니다. So the question was, 네, is Scholar's product available right now, and what is the satisfaction with it? Scholar's product is not available yet. We haven't released it yet. So it's hard to say what the satisfaction is. So we're going to develop it very senior organizations around the U.S. and have gotten interested with it. And we would say that the satisfaction with it will be easier. 그리고 여기 그렇다라면 여기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질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Training courses as a so 제가 오늘 이제 강연을 We can accommodate all of them sometimes. 이 러닝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So probably e-learning would be one of the solutions to solve these problems. 이 러닝을 이렇게 보급을 해서 So by deploying e-learning programs the number of elderly who learned will increase. So I would like to ask a question. Yes, difficult question. 네,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Not so easy to develop a coherent 뭔가 일관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Many of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요인도 있고요. 동기부여 관련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적인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되고 콘텐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속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개발을 하는 데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고령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 것입니다. I think the best thing would be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협업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도 한국과 파트너가 돼서 뭐 대학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비슷한 것을 또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이라면 이렇게 협업을 하고 협력을 이용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시장이 아니라 공공정책에서 해결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2000년 초반부터 장애인이나 노인, 농어민의 이른바 취약계층 대상의 정보 격차 해소 정책, 디지털 인클루시 정책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노인들 관련돼가지고는 저희가 예를 들면 어제나 오늘 많이 소개된 취약계층 노인들 대상 가정에 센스를 달아가지고 뭐 활동이라든지 활동이 없다라든지 혹은 불리한데 그런 비상 상황에서 센스를 통해가지고 이제 알려주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보급하고 있고 또 한편 역시 가난한 그런 노인들한테 컴퓨터 없으면 컴퓨터 나눠드리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컴퓨터는 있지만 이제 그걸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그걸 가르쳐드리는 그걸 좀 온라인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아까 그 독일에 사듯이 저희도 배움나라고 하는 온라인 이러닝 그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을 이제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지난 20년을 보면은 제가 어느 정도 뭐 정부와의 진전에 따라 가지고 젊은층과 노령층의 어떤 정보 격차를 많이 해소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좀 주목하는 부분 뭐냐면은 젊은층과 고령층의 정보 격차보다는 고령층 내의 정보 격차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제 50대 혹은 60대 같은 경우에 그분들 비교적 학력도 높고 그다음에 경제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은퇴하기 전에 디지털 기술을 접한 분들이 돼가지고 그분들은 어느 정도 젊은이부터 못하지만 정보 기술에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까 테크놀로지 딜레마라고 했듯이 어쩌면 가장 기술을 필요로 하고 세트를 갈 수 있는 후기 고령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력도 낮고 그래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두려움도 더 많고 또 그런 기술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제력도 낮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한 부분은 물론 젊어진다 고령층도 있지만 고령층 내에서도 정기고령자, 고령자의 어떤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정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 관련돼서 혹시 모켈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파울 헬드분 약간 저 이러닝 부분 아시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스템 이용하고 있는데 그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신 튜터의 역할이 저희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튜터가 단순히 학습 보조뿐 아니라 격려하는 그런 것까지 되면서 그래서 저희도 튜터한테 격려하는 튜터를 한테 격려하고 튜터에 워크숍 하고 그러는데 혹시 튜터를 위한 자격 증상이 있는 건지 튜터를 위한 어떤 잘하는 튜터를 위한 인센티브 그런 게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시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튜터의 자격 기준이라든지 튜터의 인센티브 그런 게 있는지 그리고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 안에 커뮤니티가 혹시 있는지 그럼 커뮤니티가 있으면 그걸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요즘 저 이러닝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 이용하는 사람 튜터의 자격 기준 그리고 그 이러닝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의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요즘은 이제 기본적으로 PC가 아니라 모바일 기준을 하다 보니까 혹시 모바일로도 그 시스템을 제공되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Well, thank you for the question. As far as I understood, I would say that you're on the right track, in particular in handing out not only the technology free, if I understood you correctly, but also making sure that it is attached to training services so that everybody actually gets trained in how to use these kinds of technologies. Now to your question, how we will deal with this issue with the next generations, there is this concept called technology generations, and it's true that most of the people get acquired to certain technology generations within their, mostly during their occupational time, but this changes. So, for instance, people who are now at the age of 75, they are very unlikely to have any experiences with digital technology during their time they were working. So, I can only say that these kind of services that these kind of measures that you mentioned to continue those and actually to adapt to the all the next kinds of technical generations that are to come. Okay. Yes. So the question was if we have learner communities. This was one question, I think. 네, 그리고 네, 있습니다. 네, 많은 기관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걸 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분산 네트워크고요. 다른 고령자 기관들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고령자를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지역에
진출을 해서 개별적인 그 교육도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네트워크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Courses, 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참여자가 높아지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어떤 거였냐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제공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을 보면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읽을 수도 있고요. 그 활성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블릿이나 그리고 뭐 컴퓨터라든지 뭐 휴대폰, 노트북 다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이러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중부지능원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사례에서 발표했었던 것과 같은 많은 서비스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그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을 보급하는 문제나 아니면 e-learning을 포함한 교육 문제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거 운영하시면서 궁금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두 분 발표자의 또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말 그 좋은 내용으로 많은 발표가 있었고요. 또 그것들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과 And that's what we all have interested in. And this is very practical issue. 또 질문과 답변 모두 이렇게 진행돼서 Also, we had very good questions and answers. And this is very this was very fruitful session. And now we would like to conclude this session here. We will take a 10-minute break, and then we will have International Gerontology Forum at 4:35. Let's take a 10-minute break. Thank you very much.